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타는 토요일, 날씨가 매우 흐렸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즐겁고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도착해서 황토 흙을 밟으면서 맨발 걷기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맨발 걷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은 지구 표면의 접지를 통하여 음전자를 몸속에 플러스 전자와 결합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속의 정전기와 활성화 산소를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아치를 통하여 스프링 역할을 하여 심장에서 제2의 심장인 발까지 혈액을 원활하게 보내기 위한 이러한 방법이 바로 맨발 걷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흙을 밟음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숲속에서 맨발 걷기 운동이 바로 폐에 맑은 산소를 들이마심으로 인하여 심장에 보내는 산소가 좋아짐으로써 혈액을 운반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숲속에서 황토길을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요즘에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황토흙이 많이 굳어 있지만 발바닥의 부드러운 느낌과 접지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렇게 황토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토흙을 밟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밀뱀인데, 밀뱀. 아, 이렇게 맨발 열심히 걸으라고 밀뱀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아유 뱀이 아주 굵직한 게 아주 뭐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래가지고 처녀도 아닌데 이렇게 처녀 행세를 하고 그럽니까 산속에 와서 아 그래도 그렇지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소리를 질러 그래 놀래가지고 심장이 멈출 뻔 했잖아요. 그래서 또 내려오냐고. 아, 우리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우리 모양이 멋있대요. 아, 정말 뭐 어머, 우리 나 뱀이 나 달라고 내가 여기 왔어. 아, 뱀이 축하 인사 온 거죠. 아, 이렇게 뱀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뱀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뱀을 피해서 맨발 걷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원한 날씨에 흙탕물에 접지를 하고 발을 담그고 있으면 지구 표면의 음전자가 몸속에 빠르게 전류가 흘러서 플러스 전류와 결합하여 활성화 산소 및 정전기를 빠르게 배출해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 오신 거예요?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들어가세요. 누구나가 이곳에서 도착하여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시간이 날 때마다 누구나가 이곳에 도착하여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토 흙을 밟음으로써 인간의 정신과 심성이 맑아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숲속을 걸으니까 공기가 너무 맑아서 심장이 폐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 맨발 걷기 운동은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맨발 걷기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돌들이 황토 흙에 뾰족뾰족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지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잔돌을 밟음으로써 발바닥의 기혈과 지압으로 인하여 몸속이 빠르게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가까워지는 날씨가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도움을 주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한다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토요일 날 시간이 난다면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